음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태균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장님무사라고 했다던 공익신고자 강혜경 씨의 증언도 사실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녹취에서 명 씨는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장님무사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칭한다고 명 씨 스스로 녹취에서 확인했습니다. 녹취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에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안수 경남도지사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3월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국정은 없었습니다.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습니다.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담담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파일을 재생할 텐데요. 해당 파일은 대화 중에 그 명태균 씨의 휴대폰에서 재생된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음질이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막을 함께 띄울 예정입니다. 재생 준비가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재생을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재생할게요.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요. 네. 한 번만 더 재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화에서 명태균 씨는 그 당시 통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통화는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입니다. 그 통화 내용을 한 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고요. 그때 저 통화 내용과 관련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저 통화 당시에 대통령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 보면은 뭐 당에서 말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그런 부연들, 그리고 저 대화가 명태균 씨와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보고하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들어보시고 다시 또 전 녹취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5초짜리 녹취 재생하겠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 그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해도. 알았어 내가 좀 됐지? 지만한테 그 말이야. 네.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이래 전화 끊은 거야. 네, 이 내용은 음성이 명확해서 자막을 따로 준비 안 했고요. 여기 윤상현 이름이 거론되죠. 그 공간 당시 공간위원장이었고 네. 한 번만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막은 없으니까요. 예.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어? 명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 그 만든 게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 네.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해도.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지만한테 그 말이야. 네.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이래 전화 끊은 거야. 네, 아시다시피 5월 9일에 이루어진 통화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때 다음날 전화가 다음날이 취임식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 맞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요. 앞선 녹취를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저 자막. 네, 들으신 대로고요.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 뭐 당에서 말이 맞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뭐 윤환홍 등 윤핵관들이 방해했다는 그런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녹취가 명확치 않아서 들려드리지 않았습니다.